야, 여러분. 또 좋은 수가 있구나, 여기가. 여길 두면 그냥 끊는 게 아니고, 그냥 끊는 거 이어서, 이건 흙이 살아있으니까 별게 없는데. 야, 여기 또 이런 수가 있네. 참, 바둑은 여러분, 저도 오래 뒀지만,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무궁무진해요. 이거 먹여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먹여쳐서, 이거를 이으면 양단수가 되고요. 따내야 되죠? 그러면 이걸 단수치고 이을 때 막는수가 돼요, 막는수가. 이게 뭔 수냐? 끊고 넣으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충이라고, 양자충. 예, 줄여서 양자라고 하죠, 양자. 예. 여러분. 야. 아무데도 못 둬요. 아무데도 못 두는 양자입니다. 이게 바둑의 꽃이죠, 양자. 예, 박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으면 여길 지켜야 돼요. 망했죠, 이거는 흙이. 끝난 거 끝났어, 이거는. 흙도 최선은 먹여쳤을 때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둬야 돼요, 이렇게. 야, 이것도 망했지. 이게 뭐야. 이러고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이것도 망했죠. 예, 그래서 흙도 지금 정수는 빈상각을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빈상각.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빈상각. 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자체로 흙집이 좀 줄어들었고, 욜로 나가는 것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백이 굳이 이걸 살리지 않아요. 작아졌죠. 이쪽으로 와도 되고. 야, 진짜 날카롭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진서의 수들은요. 아, 이게 뭐 저희가 뭐 신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신공지능이라는 거는 AI와 일출이 높아서 이제 그런 별명이 생겼는데, 그런 것보다도 신진서는 일단 너무 예리해요. 예리해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단한 번만 좀 실수를 해도 그냥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용납을 안 합니다. 진짜 조금이라도 이상한 수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그냥 거의 박살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 272키로에 여기서 실수가 좀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날일자를 씌우니까 여기 바로 저는 이제 뭐 여기를 일단 밀고 난 다음에 끊는 걸 생각했는데 먼저 미는 게좀 좋은 수네요. 여기를 막았거든요, 실전에는. 그럼 이 형태도 역시 여기 두고 먹여치는 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 두고 단수 치면 어떻게 두겠다는 거야. 아, 이렇게 넘어가. 이거 있는 건안 되죠, 막아서. 아까랑 똑같잖아요, 양자. 아까 배우셨죠, 양자. 양자입니다, 양자. 이렇게 넘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이건 근데 뭐 너무 많이 당했는데요? 전체가 못 살아있는데, 흙이? 흙이 전체가 못 살아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옥집이라서.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예. 백이 두 가지가 다 있네요. 그냥 찝고 이을 때 이렇게 건너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 요 막는 거는 잘안 돼요. 막아서. 이거는 백이 잘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건너붙이는 게 있네요. 건너붙여서. 여기 두면 끊어서. A와 B 맞보기죠. 여기랑 여기. 그냥 밀어도 되고. 점점 여러분 100의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야, 벌써 88%! 양자 역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양자 역할하고 관계 없고, 양자. 예, 그 양자 아닙니다. 그 양자 아니고. 예, 그렇게 어려운 양자 아니에요. 예, 그 어려운 양자 말고 조금 쉽죠? 우리 바둑에서 양자입니다. 아, 야, 이거는 사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야, 우리 선수들 지금, 예, 우리, 박정환, 원성진, 신민준, 변상일, 우리 한국 농심 대표 선수들. 와, 이건 소리 지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에요, 지금. 흙집 나고, 백이 곰마고, 이 모양인데, 지금 불과 몇수안 뒀는데, 여기 한번 툭 끊으니까, 아, 여기서 무너지네요. 이거 딱 붙이니까. 272키로가 여기 막는 거를 생각을 못 했네요. 여기 막는 거를. 예, 끊을 때 요기를 치는 요렇게 최대한 버티는 요 수에 대해서 요걸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뒀어야 되는 거를 이게 최선이었는데 이거를 못 보고 이 선택을 하고 한번 반발했다가 되게 날카로운 반격 당하고 야, 이거는 너무 잘 됐습니다.